뒤에서 이렇게 계속 황사신 무슨 예 그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채널 송출 시작됐어요 예 저희 뭐지 유튜브 나오나요 아직입니다 예 어 나오네요 알림이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장관님 소개 말씀드리고 안녕하세요 하면 이제 인사하면서 시작할게요 네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초 남았어요. 네. 스탠바이. 네. 한번 조정해 주시고. 시작. 안녕하세요.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디지털 소통센터 행정관 김선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자주 경제 이야기 말씀드려요. 어제도 또 일자리 기획 비서관님 나와주셨고 여러 가지 경제에 관한 우리 현황들, 뭐 숫자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공정경제 말씀을 하시면서 공정경제와 상생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 깨끗한 경제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또 궁금증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 창업, 공정경제 또 이제 골목상권까지 우리 경제를 깨끗하게 하는데 또 우리 경제 주체들의 여러 부문들을 책임지고 계신 장관님 한 분 모셨습니다. 홍정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네요. 아, 그러게 오래간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장관님하고 저는 옛날에 조금의 인연이 있는데 네. 이렇게 또 장관님으로 또 저는 이렇게 1230 진행자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영광입니다. 장관님, 저희 라이브 지금 라이브 청와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로 다 나가고 있는데요. 네.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우리 청와대 라이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입니다. 아, 요즘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요. 생활들이 다들 어려우신데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들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장관된 지 지금 1년 됐습니다. 오늘이 딱 1주년 아, 되는 날인데 네네. 네. 그런 얘기 오늘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오늘 하필 딱 마침 1주년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네. 불러주셔서.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1주년 참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장관님은 옛날 그 국회의원 시절부터 좀 온라인 소통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고 또 당에서 활동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장관님으로 취임하신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소통도 조금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이제 공무원 사회가 우리 저 행정부 이런 직접적인 소통에 대해서 아무래도 익숙치 않아가지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직접 우리 끝장 캠프 해가지고 우리 기업인들이 뭐 원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규제 완화를 원할 때 그 규제에 대해서 끝까지 함께 풀어보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경청 투어라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 특히 소상공인분들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것을 지금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네네.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소통을 늘리려고 하고요. 저희 트위터 계정에는 이제 중기 씨 궁금한 아, 맞아요. 점 알려줘 중기 씨. 네.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좀 친근하게 중기 씨라고 부르고 뭐 중소기업도 중기 씨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기 씨는 누구예요, 근데? 장관님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아니, 우리 중소기업을 이제 대변하는데 네. 그 유명하신 그 탤런트 아 맞아요, 송중기 씨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셔가지고. 아, 네. 이제 저희가 그러면 혹시 이제, 이 라이브를 우리 송중기 네. 씨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섭외 어떤 요청? 라이브로 한번 네, 하시죠. 저희 송중기 씨 저 와서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원하는 건 왜냐하면 별거 아니고요. 저희 얘기가 달려라 중기 씨거든요. 네네. 우리 중소기업 열심히 달리라고. 그래서 우리 송중기 씨 와가지고 열심히 좀 와서 띄워주시면. 네, 우리 중소기업에 많은 보탬이 될 거라는 네, 홍정학 벤처기업부 장관 말씀이었습니다. 아, 송중기 씨 연락 주시고요. 뭐 이쪽에 연락 어려우시면 저한테 주셔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마침 오늘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아,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연락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마침 취임하신 지 1년 되는 날이기도 해요. 지금 유튜브 댓글에도 아, 홍
홍종학 장관님 1주년 벌써 그렇게 됐네요. 홍종학 장관님 여기저기 많이 현장 다니시더라 이런 댓글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중기 씨의 1년 이제 지나셨는데 궁금해요. 확실히 내가 1년 동안 요거 하나만큼은 우리의 중소벤처기업부 성과다. 자랑하실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또 반면 아 이거는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네. 이런 점 있으시면은 네. 자랑거리 하나 아쉬운 점 하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저 하나 얘기하기에는 이렇게 좀 어렵고요. 아 그동안에 이제 우리 경제가 이렇게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정경제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잡겠다 그래서 기술 탈취라든가 네. 납품단가 부당 인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요. 아직 뭐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그런대로 전과는 좀 달라졌다는 평을 듣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이것이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데 필요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그동안 관행이 있었던 거죠. 대기업이 이제 중소기업 괴롭히는. 근데 괴롭히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그게 충분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 대기업도 더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우면 저희 정부가 적극적으로 뒤에서 뒷받침하는 이런 쪽에서 지금 성과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공장을 우리 중소기업들을 다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는데 저희도 직접 하지만 대기업이 도와줄 때 또 효과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주기 시작했더니 지금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대기업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돈을 내서 중소기업들 R&D를 도와줘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대기업 내 사내벤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걸 안 하던 거예요. 네. 그냥 대기업들한테 대해서 뭐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아예 물적인 지원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금 대기업하고 정부하고 같이 중소기업을 돕는다. 이것을 지금 지난 1년간 어떤 토대를 닦았다 그럴까요? 그쪽에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압박이나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돕고 함께 상생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네네, 그래서 결국은 네네. 이제 함께 잘 사는 대통령님 늘 강조하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어려운 게요. 옛날 그 권위주의 시대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들한테 이렇게 자꾸 압력을 가해가지고요. 저희는 이렇게 대기업이 중소기업 도우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건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한테 연말에 성과가 날 경우에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력이 공유제를 우리가 법제화해서 그런 대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더니 아니 대기업을 또 강요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옛날 사고 방식이 남아서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대기업한테 대해서 뭐 조금도 부담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네. 저희는 대기업이 이렇게 중소기업을 돕는 좋은 일을 할 때 그때 대기업한테 저희가 혜택을 드려서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부금 내면 왜 세제 혜택 주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맞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그런 관행이 와가지고 또 이 정부가 뭐 대기업한테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명하는데 오래 걸렸을 텐데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울 때 국가가 함께 돕는다는 점 절대 어떤 뭐 강요나 그런 행정적인 압박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대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장관님 저희가 1230 이 라이브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벤처 투자 시장이 요즘 회복세 또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고민정 부대변인과도 전해드렸습니다. 뭐 이것도 중기부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벤처 투자 시장 어떻게 나아지고 있고 또 중기부가 정책도 노력 어떻게 펼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사실은 이제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벤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제를 위기에서 극복하게 한 굉장히 큰 공헌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은 그런 게 좀 이렇게 주춤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벤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은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한테 아직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성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작년도에 출범 첫 해입니다만은 작년도에 그 벤처 천억 기업. 천억 기업이요? 네. 그러니까 매출 천억. 아, 매출 기준으로 천억. 네, 매출 천억 기업이 작년도에 69개가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전체로 벤처 천억 기업이, 2000년대 초반서부터 해서 지금 572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69개가 네. 늘은 게 사상 최대로 가장 많이 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1조 매출을 올린 1조 기업. 네. 1조 기업도 작년에 11개가 됐는데, 네. 그게 작년에 7개가 는 거예요. 그전엔 4개밖에 없다가.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기업을 비상장 기업 중에 네. 이런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유니콘 기업이 한 3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따져보니까 한 7, 8개가 지금 유니콘 기업으로 이렇게 생겼네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벤처 쪽의 열기가 대단하고 저희 정부에서 지난 1년간 이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벤처기업들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대기업들도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을 할 것이다. 저희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서 우리 정혜승 디지털 소통 센터장님께서 댓글로 이 장관님 말씀을 다 실시간으로 해설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라이브 보시다가 지나가신 부분도 이제 센터장님 올려주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센터장님이 그만 못 떠. 계속 또 댓글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와 정혜승 센터장님 유튜브 댓글창에 와 계시니까요.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와, 천억도 가늠이 안 되는데 네. 1조 기업이고 비상장으로 네. 1조 이상 유니콘 기업이라니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와서 저도 그 국회에 있을 때도 잘 못 느꼈는데요. 네. 현장의 분위기가 지금 너무 뜨겁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이제 지원을 해드렸고요. 또 우리 대통령님께서 여기에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계속 체근을 하세요. 우리 벤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좀 많이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테슬라 요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동안에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상장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실 기업이라고 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익을 못 내도 상장해서 돈 많이 얻는데 우리가 그걸 바꿨더니 얼마 전에 이제 아시는지 모르는데 카페24라고 네네. 그 이 기업도 아직 이제 그 이익은 못 내고 있는데 상장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규제 완화한 이런 성과를 보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저희 회수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큰 돈을 벌고 또 다른 기업에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벤처 시장이 살아나는 거죠. 저희는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코스닥 펀드 시장도 또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고 네. 세제 혜택도 늘리고 있고 또 대기업이 이렇게 벤처기업이 인수할 때 중소기업 지위도 7년간 유지하도록 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님의 관심과 또 말씀이 있은 다음에 또 정부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움직여주시고 불필요한 규제도 풀어주시고 네. 지원도 하고 하면서 이제 벤처시장의 분위기가 네.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또 우리 공정경제 행사 있었잖아요. 네네. 장관님도 함께 하셨고 이 공정경제와 상생, 우리 대통령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의 큰 화두 으로 이제 공정과 상생이 떠오르고 있는데 중기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좀 커지는 느낌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협력이 공유제에 대해서도 약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울러서 같이 네. 좀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 굉장히 그 폐쇄적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를 보면 한 200개 기업을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잘 아시는 안드로이드 지금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는 이거를 그 독립회사였는데 뭐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삼성에 제일 먼저 요청을 했는데 네. 삼성이 안 됐다는 해서? 얘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구글이 인수를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알파고로 유명한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 네, 맞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한 200개를 지금 인수합병을 해서 구글의 경쟁력은 사실 그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도급 기업하고만 거래를 하는데 하도급 기업들을 되게 이제 종속적이니까 이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쥐어짜는 이런 행위들이 많았죠. 기술 탈취를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거꾸로 대기업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이런 악순환으로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끊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는 대기업을 억제는 게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경쟁력 좋아지고 네. 우리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이 좋아지게 되면 이게 다시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저희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취지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를 네.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그 대형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에다만 맡겨두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자율주행차가 지금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도 합쳐지고 또 센서 기능도 합쳐지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연합을 해서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된다. 네네. 이제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한 그 필수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그 공정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상생협력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기업이 좀 M&A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지금 풀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벤처 지주회사라 해서 대기업들이 그렇게 M&A를 할 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는데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께서 또 지금 그거 풀고 계시고 그래서 M&A도 활성화하고 네. 또 이렇게 대기업이 중소기업 도와주면 저희 정부가 또 돕고 이렇게 해서 기술 개발의 그 의욕을 자꾸 높여서 대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시작이고요. 대기업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성과를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우리 유튜브 댓글로 좋은 정책인데 홍보가 중요한 것 같다. 많이 좀 알려주시라. 네, 네 이런 내용 처음 알았다. 네. 이런 말씀들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보도가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안타까운 게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서고 이게 저희가 안타까운 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아주 일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데 네. 최저임금 올리는 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것처럼 얘기해서 저한테도 자꾸 뭐 그거 비판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해명을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든 것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이건데 그러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래서 그 정책은 저희는 옳은 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그동안 좀 위축되었던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좀 활기를 되찾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이제 분배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국가,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사이클로 봐주시면 더 좋을 거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장관님 최근에 이제 1년 맞아서 또 이제 벤처부 장관님은 현장에 많이 가시잖아요. 네. 현장 간담회도 하고 뭐 벤처 이제 막 창업하시는 분들 또 새로 이제 그런 창업 공간에 입주하신 분들의 목소리도 많이 듣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서류로 볼 때하고 현장의 느낌은 다를 텐데 현장에서 들은 이 창업자들, 벤처기업가들, 중소소상공인들 말씀 중에 정말 가슴에 와닿는 거 아, 요건 내가 해야 되겠다.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목소리랄까? 네, 이런 부분 혹시 있으세요? 많죠. 저희는 저는 이제 현장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한 정책들이 되게 그렇게 현장에서 제안해 주신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당장 받아들이고 당장 못 받아들이는 건 이제 그 저희가 몇 달 동안 같이 분해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인 게 꽤 많은데요.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서 네. 열심히 기술 개발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다 투자를 하느라고 그동안 이제 회사는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기술 제품이 마지막으로 완성이 됐는데 아무도 대출을 안 해준다는 아이고, 거예요. 어떡해. 왜냐하면 이제 그 회사는 신용등급이 이미 많이 떨어졌고 뭐 세금도 못 내고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는 이분 얘기가 맞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뭐 길을 열자 해서 이제 지금 그거를 열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동안에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어려웠던 분들, 이런 분들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인들 만나면 그래도 저희 칭찬해 주시는 게 하나 있는데, 뭐예요? 연대보증 없앤 거. 아, 네. 그래서 신규 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없앴지만 지금 정책자금의 경우에 그 기존에 있는 대출도 제가 또 그게 전공이라서 제가 주장하던 거라 이거 기존에 있는 거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워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꼭 합시다. 해야 그래서 지금 된다. 빠른 속도로 기존에 있는 것까지 이제 연대보증을 없애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인들이 아, 그러면 돈 빌릴만 하다. 빌려도 실패해도 재개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민간은행까지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는 저희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님이 아주 그 강력하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재개를 못하지 않느냐. 빨리 이거 대책을 만들라고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지금 그 속도를 높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튜브 댓글로 많은 분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뭐 어떤 특정 프로그램 지칭하시면서 거기 나가달라. 거기 그 프로 많이 듣는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김경희님께서 유튜브에서 지금 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중소기업 20년 차 직원이 느끼는 바로 그거 맞다. 네, 이 연대보증 이 부분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라은리님께서 연대보증 없앤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말씀하셨고요. 유튜브 장승우님이 긴글 주셨는데요. 장관님 언제나 지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층에게 행정부처의 심의 절차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관공서와 관계부처의 느린 행정처리 능력 지적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고 실무진이 대처하는 역량은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굉장히 좀 느리고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처음에 벤처 창업하시는 분들이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고 행정 절차들이 너무나 복잡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시정이 되겠죠? 아니,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고 많이 간소화시켰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요? 네네, 연락을 주세요. 그래갖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지금 SNS 계정이 열려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저도 SNS 계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그렇죠. 올려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업인들 만나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관이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저희는 이제 계속 얘기하죠. 지금 얘기하신. 서류 절차 간소하게 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바꿨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뭐,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래도 좀 나아지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간담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어떤 분이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인증받는데 2년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기자가 보니까 간단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필터에 안전바를 다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바를 딱 닫으면 움직이고 안 닫으면 안 움직이고. 저희가 봐도 굉장히 좋은 건데 인증받는데 2년 걸린다 그래서 제가 한 3개월에 한번 인증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직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3일 만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미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요? 이렇게 됐는데 그걸 아시는 분이 공무원 내에서 많지 않은 거죠. 공무원 조직 안에서도 그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홍보가 안된안 거예요? 된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게 이제 명문상으로 딱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말씀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이제 이런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개인을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승호님이 유튜브로 피드백도 주셨어요. 장관님 언제나 지지합니다. 긴 글에도 불구하고 응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통하는 정부, 변화하는 행정 기대하겠습니다. 장승호님 그 절차적으로 신청 복잡하신 부분 그 트위터에 장관님 계정 있어요. 인스타도 있어요. 네.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면은 장관님께서 바로 처리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요. 그게 이제 저희한테도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중기부 업무 자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뭐 중기부 계정이든 뭐 장관님 개인 계정이든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작년 이맘때 딱 취임을 하셨는데 참 중기부 일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이제 공정경제 상생 뭐 함께 잘 살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기부에 할 일이 늘어나실 것 같은데 또 이제 속도감 있게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셔야 할 그런 시기도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의 중기부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작정이신지요? 네. 아니 뭐 저희는 저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도 벤처처럼 좀 새로운 것을 많이 하자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서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파격적인 그런 지원책을 좀 마련할까 고민하고 있고요. 또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저희가 변명하는 건 아닌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아주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따져보니까 한 지난 9년간 한 100조 원 정도가 예를 들면 인터넷 매출로 갔죠. 그 다음에 대형마트로 갔죠. 그 다음에 해외 여행 가서 해외 수요로 갔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편의점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편의점 매출로 갔죠.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소상공인들의 매출에서 한 100조 원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또 소상공인들에서도 양극화가 되어서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고 투자 못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했고요. 또 카드 수수료도 낮췄고요. 또 지금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예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제로페이 저희가 네. 지금 도입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세금도 감면해드리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계속 대책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이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그런 좋은 대책을 찾자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의견 반영하여 더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 중소벤처기업부 되겠습니다. 중기부 페이스북 트위터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활발하게 소통하겠습니다 하고 이 와중에 네, 중소기업벤처부 홍보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와 오늘 댓글창도 활발하고요. 우리 정혜승 센터장님 우리도 대한민국 청와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삼각편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라이브로 또 댓글로 소통을 해주니까 더 풍성한 1, 2, 성공된 것 같습니다. 함께 가는 경제잖아요. 네. 이제 뭐 누가 먼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위해서 대통령님이 노력해달라 당부를 하셨는데 앞으로 또 함께 가는 경제를 위해 깨끗하고 투명한 경제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의 1년도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세요. 아, 네. 네. 자주 오세요. 이게, 네. 이게 첫 번이 어렵지 네. 다음번에 오시는 거 쉬워요. 또 중소기업부 청원 올 줄 알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1230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우, 장관님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